형, 지금 심정이 어때요? 지금은 좀, 네. 약간 좀 겁나긴 해. 여러분들, 저 이제 곧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샴푸를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있어? 네. 저도 지금 형을 대신해서 머리. 아니, 근데 이 형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이거 형 머리 좀 감겨줘야 돼.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보세요. 귀여운 빡빡이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곧 머리를 자를 건데 하고 싶었던 게 이 머리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한 번씩 슥슥 커트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있게 한번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왜 밑에 잘라요? 아니 너무 좋다니. 밑에 잘라요. 근데 어머니가 못 자르네. 카메라. 아, 근데 부르셨다. 우와. 망설임 없이. 형 울어요? 형 울어요? 형 울어? 뭐야? 그니까. 와, 근데 이완이 되는데? 잘생겼는데? 이 형 약간 의외로 어울려서 지금 놀랬어. 그쵸? 지금 좀 마음에 들어 하는. 자기는 망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나중에 좀 길러서 이거 머리 해야겠다. 아이비, 아이비 해야겠다. 와, 근데 진짜 실감 만들지. 이제 처음 진짜. 약간 셔틀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직은. 아, 근데 오늘 잘 어울리네요. 진짜. 여기서 더 짧게? 잡초 깎는 소리 나네. 오늘 밤도 잠이 들지 않아. 와, 형 진짜 광훈이 형 있었으면 엄청 놀림 받았겠다. 이거 지금 이런 것도 불안한데 누가 아주 눈물하잖아. 그러니까. 어제 시안이랑 뒷머리는 좀 비슷하긴 해. 아, 비슷해. 시안이 있었어요, 이게? 저 시안이 찾았어. 어. 이것도 약간 뮤비 같은, 약간 래퍼 같은 분이었고. 아, 결과 엄마가 유유 노래 너무 했어.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 그러나 그는 웃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잘랐네요. 나 아직 남아. 다음에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신나서 밀려고. 형 촉촉한데? 그러니까 속눈썹? 어? 울어?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누구야? 웃음밖에 안 나는 거야. 근데 발이 깡했어. 안녕하세요, 진세로입니다. 형 그 앞머리 그거 오늘 이렇게 머리 만져야지.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끝나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내 인생을 네? 술 마셔야죠. 아, 이게 맞아? 우리 샴푸 한번 하고 오실게요. 네. 되게 샴푸가 돼요? 샴푸가 해야 돼. 아, 되지. 아, 이것도 되는 길이구나. 가자마자 오실 거예요. 빠박씨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박씨.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뭐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샴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저 머리 오늘 클리닉 있어가지고. 아, 클리닉. 네, 클리닉이 있고요. 계속 왜 거울을 보세요? 본다고 길어지나요, 머리카락이? 오.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형, 뮤들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아무튼, 뮤들 저는 이렇게 머리를 밀었습니다. 오늘 밀었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또 와줘가지고 즐겁게 잘 밀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나요? 아무튼, 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머리 민 상태로 부모님하고도 시간을 보내기로 해가지고 그 모습도 오하라에 또 많이 담을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좀 저도 아직 많이 어색해서
미부들이 좀 많이 어색할 것 같은데. 박스를. 아. 내 인생이. 아주 그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내일 제가 군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부모님과 하루를 좀 보내고 싶어서 여기 근처에 좀 이제 그 호텔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과 하루를 보내고 이제 내일 1년 6개월 동안 잠시 이제 군입대를 하러 가는 그 과정을 담은 오늘의 알찬 하루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위부들이 좀 뭐 슬퍼할 수도 있고 뭐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렇게 노래 좀 빡빡 깎으니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약간 좀 귀여운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부모님과 보내면서 그런 소소한 그런 하루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 마더과 함께. 내일 군대 보내는 마미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슬퍼요. 어? 아까 제일 슬프다 했으면서 제가 머리 밀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아주 냉정한 그녀. 그래 약간 그런 건 있겠다. 엄마도 늦게 보내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좀 불안함도 있긴 있겠다. 좀 그렇지. 아, 걱정도 되겠고.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뭐 저보다 좀 빨리 갔다 왔지만 동생을 한번 보내고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건가? 아니 좀 이렇게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한번 겪었으니까. 아, 마음의 준비를 한번 겪었으니까. 그때 그런 걸로 좀 있는데 아무래도 너도 늦게 가니까. 요새는 근데 막 그렇게 막 그런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 많이 없고 요즘은 다 좋아져서 아, 사이 좋게 이렇게 가서 난 또 이제 동생들하고 오래 있었으니까. 그치. 이제 또 잘 하고 오리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부들과 버블 중. 제가 산책 갔다가 엄마랑 이제 이야기 많이 했다고 방금 보내니까 다들 오늘 하루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글도 있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네. 잘했어. 이야기 많이 해둬야겠다 진짜. 지금은 이제 뭐해. 어머니 말씀 새겨들어. 재밌었겠네. 앞으로 1년 반 동안 든든하겠다고 등등 우리 위부들이 버블을 이렇게 또 많이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 버블이 내일 오후까지였나? 까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또 얼른 다시 만나는 날이 와서 또 우리 버블 합시다. 이제 콘서트도 하고 또 보고 합시다. 기분은 어때? 슬프진 않아? 나는 너무 슬퍼 라는 댓글이 있는데 아 지금 솔직히 기분은 뭐 슬픈 것보다도 그때도 말했지만 약간 불안함도 있고 설렘도 있고 아 진짜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정말 모를 것 같아. 오늘 일단 머리 자른 거는 좀 실감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기분이 슬프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브들도 만났지, 콘서트도 하고 그랬지. 그런 시간이 또 있어서인지 막 또 슬픈 감정은 지금 그렇게 막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시간을 담은 작은 방 그 콘서트를 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돼서 그래서 정말 별로 두려움 없이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우리 봅시다. 위부들 내일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좋은 밤 보내세요. 밥 먹고 이제 지금 아직 시간이 이르거든요. 지금 9시 밖에 안 돼서 제가 오늘 2시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지금 일단 여기 이제 가족분들 좀 더 만나고 아마 이따가 이제 또 우리 멤버들도 함께 이렇게 또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는 군대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알찬 하루에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전 잘 잤습니다. 지금 오늘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야, 우리야? 안녕하세요.